예. 우리 총 결과 발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개 부처 소관 상임위 간사님들께서 청문회 채택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문성욱 산업통상부 장관은 보수 채택을 하기로 했고 임혜숙 그리고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들은 부적격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격을 떠나서 대통령께 지명 철회 내지는 또 본인의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들께서 다 보셨지만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 세 후보자들은 오직 부끄럽다 송구하다라는 말로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사반성회가 아닌가 또는 비리백화점이라는 지금 국민들의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부적격한 분들만 골라서 찾아냈는지도 저희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임혜숙, 박중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서는 대통령께 강력하게 지명 철회 내지는 자진 사퇴하기를 우리 야당 또 의원총회 결과를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면은 하시는데 부적격 의견을 넣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에 불응하시겠다는 건가요? 부적격 그 지금 자진 사퇴 내지는 지명 철회를 요청한다는 거는 청문 보고서 채택에 절대 응할 수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아니고 지금 4월 20일 어차피 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4월 20일에 그 임명 동의안이 왔고 이것이 20일 안에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 임명 동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 여당은 오늘 자기들이 거기에 크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의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또 전 국민들도 알고 계시지만은 거의 도덕성 문제 또 전문성 부분에서도 다 모두가 부적합하다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근데 여당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의 기준을 볼 때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예. 더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예 좀 여지가 없으신 건지 여당에서 지명 처리나 부적격 처리에 동의해 주신다면 그거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것이겠죠.